와, 너무 이쁘다. 아, 진짜. 꿀. 아. 형, 저. 대박이다. 이거. 글쎄,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 뭐든지 해. 괜찮아. 근데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는 양배추라는 개그맨을 진짜 저는. 아,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활동명을?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된 게 내가 이제 대체복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방송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양배추 머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결혼해서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아버님이 양배추시지? 라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나 또 이제 그게 창피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남은 시간은 조세로 이름으로 활동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때 웃겼던 거는 이거였어. 이제 윤호 씨랑 둘이 우리 팀이잖아. 맞아요. 나는 남창이랑 우리 둘이 팀이거든. 그렇죠. 내가 이제 양배추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남창이가 오히려 이름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었어. 그때. 아. 뭐 양배추와 전복, 뭐 양배추와 미나리. 아 근데 진짜 양배추와 아스파라거스. 아, 진짜로 그때. 아스파라거스. 뭐 양배추와 오이. 네. 뭐 노각. 양배추와 부추. 그래서 남창이가 하려고 했는데. 남창이가 또 야 지금까지 남창이로 잘 살다가 갑자기 부추되는 것도 웃기고 뭐 아스파라거스도 웃기니까 너 이름 바꿔라 네가 그래서 원래 이름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나는 궁금한 게 창민이는 언제 가수가 되고 싶었어?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어 진짜? 어려서부터 되고 싶었다라기보다 그냥 우연찮게 그냥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저는 학교 뒷문 쪽에서 체육 시간에 그냥 몇 학년 때? 저 중학교 2학년인가? 아 그래? 네 배드민턴 치고 있었는데 이제 캐스팅부 직원분이 지나가다가 보고 난 신기한 게 캐스팅부 직원분은 거기로 왜 온 걸까? 그러니까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니 저는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의 그런 없었어요. 저는 진짜 조용하고 그냥 정말 그냥 재미없는 그냥 애들. 근데? 근데 희한하게 갑자기 그냥 한번 오디션 한번 보러 오세요.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또 됐어요. 아 진짜? 네. 뭐 했어 가서? 그냥 노래 간단히 부르고 춤추라고 해가지고 저는 춤 못 추니까 리듬 맞춰서 그냥 박수만 그 박수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캐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가수가 되고 이제 무대에 서다 보니까 이제 관객이 이제 들어오고 좋아해 주시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 느끼니까 아 이제 더 이제 거기에 매료가 됐구나 이제 누군가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게 진짜 굉장히 의미 깊고 큰 일이구나 싶어서 그치. 가수 되길 잘했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